7월 23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같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와플터치 7월 23일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20년이 걸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고 나서 드로의 히람왕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을 주었다. 이것은 그가 솔로몬의 요구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그에게 내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고작 이것이요 하고 그것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금의 총량은 약 4톤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과 밀로 요새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부깃도와 게셀을 건설하기 위해 강제로 사역권을 동원하였다. 이 게셀은 이집트 왕이 침략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죽여 뺏은 것으로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녀에게 결혼 선물로 준 땅인데 솔로몬은 이것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또 그 사역꾼들을 이용하여 아래 벳, 호론, 바알랏, 유다 광야에 있는 다말 그리고 식량을 보관할 성들과 전차와 마병을 수용할 성들 그 밖에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포함한 온 땅에 그가 짓고 싶은 것은 모두 건축하였다. 솔로몬이 동원한 이 사역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죽이지 않고 살려둔 자들이다. 이들은 아모리 사람, 헷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며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역꾼으로 동원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군인, 관리, 군지휘관, 전차, 부대대장, 그리고 마병으로 일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역꾼들을 감독하는 일도 맡아 했는데 이들 감독관은 550명이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새로 지은 궁전으로 이사한 후에 솔로몬은 밀로 요새를 건축하였다.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은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아카바만의 엘랏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많은 배를 건조했으며 히람 왕은 경험 많은 선원들을 보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게 하였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약 14톤이나 되는 금을 구해 솔로몬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멘. 저희가 계속 솔로몬의 일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은 두 가지의 큰 공사를 했음을 저희가 전장과 전전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23장 시작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솔로몬은 20년이 걸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고 나서 큰 공사 성전 건축 7년과 또 궁전 자신의 궁전의 건축 13년 총 20년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궁전과 또 자기 성전과 궁전 위에도 많은 건축 공사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또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핫솔, 북기또, 게셀 등 나라의 여러 주요 성읍들을 또 보수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성들, 또 전차와 마병을 수용할 수 있는 성들, 그리고 그 밖에 온 땅에 그가 짓고 싶은 것은 모두 건축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19절에 보면 온 땅에 그가 짓고 싶은 것은 모두 건축하였다. 그가 짓고 싶은 모든 것은 건축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또 항구를 개발했습니다. 선박을 만들었고요. 또 애굽과 또 아라비아에서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및 베니게로 이어지는 팔레스틴의 좋은 위치를 10분 활용하여 교역 활동에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번창하였고요. 나라는 부강하였습니다. 참으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어느 왕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힘 있고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함으로써 이 같은 모습을 잘 지켜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그 뒤에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되면 솔로몬의 타락과 추락을 볼 수 있습니다. 웅대하고 또 화려한 건축물 그리고 고역을 통한 좋고 많은 물품들 이방의 세속문화 등은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 서서히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갑니다. 11장에서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죠. 물론 다 다음 날이긴 하지만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잘 된 것은 또 솔로몬의 정치력, 탁월한 정치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완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운대가 잘 맞아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조금 솔로몬의 역할이 크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번영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를 믿어주시고 또 그를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했던 90년대 또 2000년대에 활동했던 이름을 날렸던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그 시대에 저는 물론 학생 때였지만 길을 걸어다니면서 나오는 대부분의 노래들이 대부분 주영훈 작곡가가 썼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문득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가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와서 힘들게 곡도 쓰고 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작곡을 알리기 위해서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여기저기 보내기도 하고 들어달라고 막 힘들게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정말 고민하고 또 어쩔 땐 돈이 없어서 굶기도 했던 적도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그때 힘들 때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내 이름을 알리고 또 내가 영향력이 있고 내가 유명세를 달릴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도 어쩌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평안함이 찾아올 때 어쩌면 위기일 수 있다 삶의 위기일 수 있다라는 충고를 하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좀 어렵고 또 사람이 없는 개척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안정을 갖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에서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와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의 매너리즘, 신앙생활의 겉모습, 주님의 사랑은 잊은 채 형식에만 갇힌 그 껍데기만 어쩌면 남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이 안정이 아닐 수가 있고 또 풍요가 풍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건축 사업을 추진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자신이 원하는 건축을 수많은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땀과 노력과 또 열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한 번도 포기하거나 또 큰 시련 없이 그 일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솔로몬의 능력이 출중해서 일까요? 아니면 그의 기질이 활발하고 또 적극적이고 또 그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일들을 추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또 우리의 힘도 아닌 또 오직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일상 속에서 또 반복되는 예배 또 반복되는 신앙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정말 그 신앙생활의 본질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평안할 때가 위기일 수 있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와 또 그런 풍요 그런 또 안정감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 기도하는 것은 지금 어쩌면 또 힘든 과정 속에 또 고난 속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하는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시기를 지날 때 주님 동행해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또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도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